월요일 아침이라 다들 힘드셨을 텐데. 요 조명 받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집에 좀 조명 설정을 제대로 해놔서 그런지 확실히 좋네요. 일주일쯤 진즉했어야 됐는데. 아, 다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어딜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오늘은 그동안은 뭐 이런 창업을 하셔서 뭐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요. 전설의 고향 촬영하고 온 거지? 왜요? 왜요? 왜지? 왜요? 무서워요? 아, 얼굴이 너무 환하게 나와서 그런가? 좀 낮출까요? 전설의 고향 같아요? 그 정도예요? 이거 너무 어둡다. 요 정도, 아, 머리에 산발하셨어. 이거 산발이 아니라, 저만 그런가요, 저만? 저는, 머리가 너무 얇아서, 머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지금 1차 파마를 끝내놓은 상태예요. 파마가 안 먹어서. 그래서 2차 파마 들어가기 전이라서 산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이제 좀또 이렇게 부박부박하게 파마된 머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파마가 안 먹어서 그래요. 생머리로 거의 한 8년? 7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파마약이 안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전또제 얼굴이 너무 희끗하게 나온다고 달걀귀신인가? 아, 없어서. 아, 그럼 진짜 재밌겠네요. 그쵸? 선풍기 틀고 머리 날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전설의 고향처럼.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른? 오늘은 사실 이제 뉴스를 좀, 뉴스거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보를 많이 갖고 온것 같아요. 직강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인사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거무튀튀해졌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저희 협회에서 제가 맨날 뭐, 코테라와 함께하는 뭐, BJP의 말캉한 정책 자금 방송이었습니다. 뭐였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이제 오늘은 협회에서 뭐라는 건가, 이 협회는 뭐라는 협회인가,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예, 준비를 해봤어요. 짜자잔. 저희 협회 들어오신 방법은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국기술개발협회라고 치셔도 되는데, 한국기술개발협회에는 정보가 이렇게 좀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여기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저희 코테라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정실미에서 공식 후원하는 게 코테라예요. 예, 이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다음에서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서 저희가 이제 대체로 많이 정보도 찾고 그러는데, 자, 오늘은 저희 협회에서 엄청 많은 사업을 해요. 그중에서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는 돈이 없는데 또 이런 걸 받아보고는 싶은데 그런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위해서 이제 성공 보장형 무상한 정책자금, 이거는 돈을 내야 되고요. 성공 조건부 후불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허들이 낮다고 해야 될까요? 예. 성공 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사업 목적은 코테라 전문위원단을 통해서 밀착형 성공 조건부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목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성과 위주의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통한 상호 간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성공 조건부 대상은 프로젝트가 딱이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네. 기업 부설 연구소와 기업 뭐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기업 확인, 융자 또는 보증 신청, 이런 걸다 이제 저희가 뭐 사실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거의 한뭐 40만 원뭐 이런 식으로 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어떤 센터나 비즈니스 센터나 그런 데 들어가서 뭐 제가 뭐 그런 거 자금을 텄다고 해도 코칭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정해주는 멘토님한테 제가 멘토님을 그나마 선택을 해서 코칭을 받는데 어차피 그 코칭 받는 게 사람마다 틀린데 코치님이 좀 이제 능력이 있고 막 되게 막 이력이 화려하시면 코치 비용이 한 60, 80막 이래요. 1회에. 이제 그런 거랑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렇게 그 돈이나 이 돈이나거든요. 이 돈이 훨씬 싸긴 싸죠. 예. 보시면 이렇게 용보증 신청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신청 자격이 있어요. 신청 자격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국세, 저 놀랐어요.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인데 왜 이게 신청 자격이 들어가 있지? 이 생각했어요. 예, 국세나 지방세 체납된 기업은 해당될 수 없어요. 저희 이제 코테라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지원 사업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되면은 기본 요건에서 떨어지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의무를 불이행한 기업. 그러니까 이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이라는 건 현재 정부과 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걸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추진 절차가요.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면 현장 평가를 해요. 이건 접수한 뒤한 3일 정도 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 이제 이 코테라 거기 협회에서 선정 통보랑 공문을 발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협약 및 지원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는데 신청 기간을 일단 알아볼게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 딱 10개 기업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1일 이런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하고 싶다, 필요하다 한다면은 일단 저희 협회와 이렇게 일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성공, 무조건 성공 보장형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그걸로 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처음엔 성공 조건부 후불제로 일단 시작을 하셔서 어차피 이건 성공이 하고 성공 이게 되고 나면 그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다 되고 나면 그때 금액을 지불하신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신청 방법은 자 www.cotera.or.kr 거기 가시면 알림마당에 협회 상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2017년도 성공 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공고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송부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메일은 info@cotera.or.kr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모니터는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 전문위원단 02-572-8520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까 후불로 얼마나 내야 해요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만약에 그런 센터에서 받는 코칭비나 그런 거보다 훨씬 쌀지 그런 걸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되니까 자자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성공 프로젝트 구분 이렇게 해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뭐 연구전담 부서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5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나가시는 거고요. 다뭐 벤처기업 확인 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표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실패 이력이 있는 경우와 뭐 없는 경우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게 붙는 거죠. 어느 정도 실패 이력이 있고 그러면 그걸 또 수정 보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기술 평가 대 별풍 당당님이 1, 2, 3, 2, 5, 8, 0 이렇게 외우시면 편리해요 하셨는데 확실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옛날부터도 좀 편하게 외우는 자신만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예. 금액은 이렇게 협회 발전 후원금은 50만 원부터 크게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가연합회님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신 듯. 예. 이렇게 저희 보시면 여기 사업신청서도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신청서 한번 볼까요? 짜자잔. 방금 상가연합회님이 10억 원을 융자해도 1000만 원인가요? 하셨는데, 3억 원 이상부터는 그냥 1000만 원이에요. 예, 1000만 원 이상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 별풍당당님이 신이 나셨는지 3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1000만 원이에요. 아, 근데 사실 30억 원까지 가면은 그래도 좀 사람이 뭔가 주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닌가? 무튼 이제 저희는 이제 금액이 얼만큼 커져도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1000만 원만, 그 이상 금액으로 가더라도 1000만 원만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이게 제가 아까 신청서를 보여드리려고 띄워놨었는데 어디로 갔지? 어머? 아, 여기 있다. 예. 지원 사업 신청서예요. 대체로 이거 보고 저는 놀랬던 게, 그 뭐지? 그런 거 혹시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나요? 상가연합회님은 지금 지원서보단 일단 다 금액이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다 30억 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사전에 조건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어야지 협약도 체결하긴 하는데, 30억이 나와야죠. 그 회사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어떻게 알아요, 사전에? 저희,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만 알려드린 건데, 신청서를 보내도 그런 게다 되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나도 저런 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라고 하시면 저희 정실미에서 페이지 나가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저희 정실미에서 기업 R&D 지도자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을 해요. 예, 이제 저나 아니면 뭐 이제 그뭐 빅머니님 그리고 뭉치님 그런 분들 있죠. 진아님 전에 방송하셨던 그런 분들이 다 이런 지원 사업 이런 실무자 양성 이런 수업을 다 듣고 자격증을 따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거기서 알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협회장님이 그 수업을 엄청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코테라예요. 아까부터 저 자꾸 지원 신청서를 같이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띄워 놓으면 자꾸 사라졌다. 찾았다. 짜자잔. 저희 협회의 성공 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이런 신청서를 쓰셔야 돼요. 디스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부터 공부만 하지만. 예. 지원 사업 신청서인데, 뭐, 보시면은 되게 간단해요. 써야 되는 것들만 이제 쓰면 돼요. 신청인 정보에 뭐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등등등 여러 가지 쓰고, 자, 어떤 걸 받고 싶은지 하나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공통된 체크 사항 뭐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내가 지금 나는 1인 창조 기업이고 나는 뭐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고 뭐 여성 기업이고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다 적은 다음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접수처 info.cotera.mol.kr로. 예.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거를 보고 저희 이제 협회에서 저희는 모든 컨설팅 사업이 뭐 개인분들이 하시는 그런 전문위원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이제
저처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걸?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협회가 제 옆에 같이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이제 협회장님이 저런 걸 이제 다 봐주시거든요. 하나씩 검수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이, 요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해서 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 보장형, 이렇게 받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엔 제가 그걸 하나를 준비했어요. 보자. 찾아놓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있다. 사라졌어. 잠시만요. 찾아놓은 게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저 뒤에 까만 봉지요? 알면 안 돼요, 저거는. 리처드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 뒤에 까만 봉지에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 집에는, 마치 퀴즈가 됐는데, 저희 집에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두 마리 살아요. 근데 저희 집 고양이들은 이 방을 나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 방을 나갈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침이라서 지금 막 엄청 막 부시시한데 귀신이라고 놀렸거든요. 별풍당당님은. 감사합니다, 리처드님. 아, 목이 맨다. 맨날 놀림 받다가 곱다고 칭찬 들으니까 갑자기 낯설어요. 에이, 열심히 찾아온 게 사라졌어. 여기 있다. 별풍당당님, 뭐, 저희 집 와보셨어요? 어떻게 아셨지? 리처드님, 머리 찰랑찰랑하네요. 샴푸 냄새 여기까지 나는데, 팬티 쓰나요? 하셨는데, 팬티는 안 써요. 이렇게 머리가 길 정도면, 팬티 같은 걸로 그냥 감으면 안 돼요. 머리가 안 빗겨져요. 좀 좋은 걸 써줘야 돼요. 별풍당당님이 초콜릿 13개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카페에 있는 주 내용들로 이제, 어머, 뭐라고요?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게 하시네? 샹고양이 8마리를 방에서 키워본 적 있어요. 아, 그래서 아셨구나. 사실 뒤에 보이는 저거 검은 봉다리 있죠? 저거. 예, 이거. 고양이 두 마리가 싸는 똥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를 맨날 저희 집이 꼭대기층인데 저희 샴푸요? 샴푸는 그 시크릿의 탈모 방지 샴푸 쓰고 있어요. 다들 갑자기 막 질문이 다 중구난방이야. 분양하셨으면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근데 고양이 분양 하기 힘들어요. 진짜. 정들고, 막 슬프고. 에이, 탈모는 30대 지나면 다 슬슬 걱정해야죠. 예, 여자든 남자든 탈모나 그런 거 있는데 걱정을 해야죠. 산고양이랑 발언 넣어서 다 도망가셨구나. 잘해주셨어야죠. 저희 집 고양이들은 옥상 나가서 이렇게 냅둬도 안 도망가요. 딴 데도 안 가고. 옥상 가서 이렇게 딱 내놓으면 옥상 문 열라고 막 에이! 이러면서 옥상 문 열어주면 다시 집앞 현관으로 가서 현관문 열라고 막 아! 이래요. 그래서 현관문 열어주면 집 방으로 딱 들어가서 안 나와요. 머리 한번 감으시면 수채 구멍 가득 차겠어요. 아니에요. 많이 빠지진 않는데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샴푸를 좀 비싼 걸 쓰는 거지, 머리에 잘 빠지진 않아요. 아, 수다만 계속 떠네. 예. 보시면, 저희 옆에 이제 뭐라 해야 돼, 정혜원? 정혜원이 돼도 이걸 볼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이제 후원금을 내고 가입을 해서 정보를 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공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솔직히 각 부처 뭐 어디에서 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이런
지원 사업 공고를 저희가 일일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 지원 사업 공고를 다 써주시는데, 백발백중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자분들 목욕탕 가면 탕에 머리카락 둥둥 떠다니던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해해줘야 돼요. 그건 사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맞아. 남자분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남자분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리차드님 뭐죠? 남자분이 아니신 건가? 자. 잠시만요. 화면 좀 옮길게요. 컴퓨터가 모니터가 두 개라서 편하긴 한데, 어떤 때는 너무 불편할 때가 있긴 해요. 응? 와이프가 말다 해주면요? 여자들 더러운 거 탕에서 이렇게. 아, 뭐야, 이분들, 이상해. 아니, 근데, 전 그래도 사실 목욕탕 가서 사우나만 들어가요. 예. 근데, 그런 정보까지 서로 공유를 할 줄은 몰랐네요. 진짜, 충격적인데?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 좀 이제, 마음을 좀 다운시키고, 이제, 이게 3월 31일까지예요, 마감일이. 보시면은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공고인데요. 지금 이걸 왜 하시는 거죠? 전 진짜 이래서 솔직히 방송할 때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걸 왜 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방송 이름이 BJ 해피의 말캉한 정책 자금이에요. 예, 방송 제목이 BJ 해피의 말캉한 정책 자금 느낌표 두 개. 예, 정책 자금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런 도움을 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 방제가 이거예요. 아, 이제 이해하셨구나. 보통 얼굴만 보고 오셨어요? 그렇게 봐줄 얼굴이 아닌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갑자기 얼굴, 아침부터 막 얼굴 막 부끄러워지고, 괜히 막. 오늘 하루 운세가 좋네요. 리차드님이 아주 이렇게 똥똥 띄워주셔가지고. 뭐예요? 뭐라고요? 얼굴만 볼만합니다. 맙소사. 왜 그러세요? 협회장님이 나를 너무 폄하하는 그런 게 있어.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성격도 볼만해요. 자꾸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다고요. 스탠드 불빛 아니에요. 이게 그 조명이에요. 조명. 코가 뭉그러져서 안 보이는구나, 여기서는. 예, 조명이에요. 여자들은 조명이 있어야 돼요. 스탠드 불빛 아니에요. 그냥 없는 여자 아니에요, 저. 자, 그러면 오늘은 어째 저희 이제 별풍당당님이나 상가연합회님이나 뭐 이제 다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협회에서 뭐 어떤 걸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아시니까 리처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저희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보시면은 정실 및 공식 후원 기관 코테라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와 함께하고 있는 BJ협회의 말캉한 정책자금 방송이고요. 정책자금이라는 거는 그쵸. 앞으로 저 같은 사람 진짜 많을 텐데 묻고 또 묻고 리차드님 그게 정답이에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매번 생각하는 게, 아, 방송 틀을 다시 한번 짜야겠다. 정책자금만 이렇게 무작정 소개한 게 아니라 뭐한 40분 수다 떨다가 아뭐한 30분 수다 떨고 뭐 이런 방송 하다가 그냥 한 10분 정도 소개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정부 지원 사업 맞아요, 리처드님. 이게, 예, 정부 지원 사업 맞는데,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사실 좀, 방송을 매번 이제 처음 듣는 분이 올 때마다 좀 고민은 해봤었거든요. 근데, 올 줄도 다 알아들으시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레이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정권부터 한 거예요? 방송을요? 제가요? 방송은 이번 정권 때부터 한건 사실이지만, 지원 사업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죠. 쭉 있었죠. 사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은 쭉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좀 생소했고, 그런 이제 젊은 창업자들이 그런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타먹는 분들만 타먹는 그런 좀 소위 말하면 나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들만 이제 타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금이 있어요. 이걸 받으려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돼요. 라고 알려드린 거죠. 여기서 계획서 잘 쓰는 법 알려주나요? 사업 계획서요? 아, 나빵 터졌다. 예, 코테라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미치겠다. 계획서 잘 쓰는 법 알려주시는 그런 방송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이 쿠테라 방송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몇분 계세요. BJ분들이 짜자잔 이렇게 보시면은 BJ 해피도 있고요. 또 화면이 넘어갔어. 이걸 회사에서 시킨 거예요? 아니요,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라 저는 명함을 여기다 안 놔가지고 저는 코테라 전문위원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직도 하면서 시간이 남는 때 이렇게 월요일 아침 같은 때 이렇게 방송을 함으로써 좀더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죠. 보시면 저희 이렇게 BJ 하신 분들이 총저 포함해서 총 4명이거든요. 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렇게 이제 협회와 이제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매니저님이 정리 잘해 주셨네요. 코테라 TV 유튜브에서 코테라 검색하시면 사업계획서 쓰는 법부터 다양한 정책 자금 영상이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코칭에서 잘 되면 뭐가 떨어져요? 너무 늦게 들어오셨구나. 혹시 그럼 리처드님은 코칭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뭐 어떤 뭐 그런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에서 정부 지원 자금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멘토를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코칭을 받아보셨어요, 혹시? 아, 한 번도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보통 그렇게 뭐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서 멘토를 받으면 1회당 대략 한 40만 원, 20만 원에서 금액이 다 틀려요. 멘토의 그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한 40만 원에서 한 80만 원막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1회당 멘토링을 한번 받는데. 근데 협회에서는 이제 이런 성공 조건부 후불제라고 해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벤처기업 이노비즈 융보증 신청 같은 거를 자, 보시면 성공했을 때 협회 발전 후원금 뭐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인 경우는 대출의 경우 뭐 3억 원 이상 받으시면 뭐 10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은 융자 지원금 또한 뭐 3억 이상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1000만 원 이렇게 그냥 딱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근데 제가 멘토링 받았을 때도 사실 대체로 느끼는 게 소개를 잘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진짜 잘 떠먹여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체로 떠먹여 주시는 분은 거의 만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코테라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아, 이런 걸 내가 직접 할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전문위원이 돼 있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비즈니스 센터 다니면서 뭐, 특허에서부터 엄청 막 공부하고 다녔어요. 근데, 세미나를 가고 뭐래도 너무 뭐라고 그래야 돼? 수박겉핥기식? 진지하게 다 알려면은 결국엔 돈을, 고가의 돈을 내고 그걸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변리사분이 와서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거는 어쨌든 또 그러면은 변리사를 써서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출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개인이 할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없었다? 라고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저 같은 불편을 많이 겪지 않으시길 바래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잘 이해하시죠? 아니, 어쩌다가, 아, 오늘은 제품 공정 개선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근데 또 되게, 뭐, 다른 분들처럼, 상가연하피님 아니에요. 저 꼼꼼하게 답은 하는데 상가연하피님이 물어보시는 것들은, 제가 꼼꼼하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리처드님이 해주시는 질문은 제가 꼼꼼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어서 꼼꼼하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센터에 사업하려는 분들이 아이템 들고 오면 멘토분들이 정부 지원받아서 어떻게 할지 코칭해 주시고 그 사업이 뜨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예, 좀 떨어지죠. 근데, 아, 맞지. 나 이러니까 속물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정심은, 제 정심은 멘토분들이, 아니에요. 전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으로 몰지 마세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돈도 물론 많으면 좋죠. 돈은 많으면 좋지만, 진짜 그런 시간적인 낭비? 그게 제일 아깝더라고요. 상가연합회님,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벌긴 벌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일단, 활동을 안 하니까 가서 사실 뭐 멘토 기업들 미팅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요. 사업 심사는 누가요? 저희 사업 심사는 저희 협회에서 그 사업 심사단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아니 잠깐만요. 별풍당당님 저 이렇게 막 자꾸 너무 막 뭐라 그러면 제가 슬퍼요. 그러지 마요. 근데 별풍도 못 벌고 초콜릿만 벌어도 상관없어요. 전 별로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돈 많으면 좋은 거라. 그렇잖아요. 많으면 좋지. 부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 그런 건 없어요. 너무 저를 막, 너무 애잔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많이 버는데 해피님은 못 벌어요. 아, 나 너무 슬프다, 진짜. 다음부터 휴지로 여기다 눈물 자국 해서 해놔야겠다. 어떻게 아프리카 플랫폼에서 이걸 알릴 생각을 하셨을까?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서 이걸 알리겠다라기보다는 유튜브에 띄우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가든 일단 서울만 가면 장땡이잖아요. 그쵸?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이 사실 이런 방송을 하기엔 상당히 흥미 위주, 재미 위주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어쩔 수가 없어요. 요새 다 그렇잖아요. 원래 대세는 다른 거랬어요. 녹화 버튼 누르셨나요? 녹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방송 시작하면 녹화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매니저가 있거든요.
기승전 다 남이 다 해줌. 있을 건다 있어야죠. 원래 그래요. 다들 뭐, 아, 나 이제 스키를 타야겠어. 그러면 일단 스키, 뭐, 장비부터 해서 장비빨은 기본이에요. 원래 장비가 있어야지 그걸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장비는 기본이에요. 뭐라든 간에. 그래놓고 안 타면 좀 문제가 되지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훅훅 가네요, 벌써.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속 비염 때문에 괜히 또 코먹는다고 놀릴까봐 혼자 자꾸 막 뜨끔뜨끔하네요. 그쵸? 소통 방송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리처드님, 그걸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홍보가 되면 멘티들이 모이고 그분들을 코칭하고 그중에 뜨면 부자 고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의 홍보 채널로도 활용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막그 정도로 막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방송을 진짜 그분들이 신뢰가 갈수 있게 딱딱하게 아, 오늘 뭐저 잡는 방송인가요? 저 잡는 방송이에요? 죽겠네. 백반영리님 어서 오세요. 나 잡는 방송 같아.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막 돈에 막 노예처럼 막 그러지 않아요. 좀 그냥 진짜 저처럼 시간 낭비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좋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나를 너무 너무 막 그렇게 막 돈에 막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원래 이거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 너무 무섭더니 코가 막혀가지고. 실례지만 선생님 나이가요. 나이는 숫자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리처드님, 고정 월급 인생 아니겠어? 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같이 그런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는 거라고. 왜제 나이에 집착을 하세요?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보이는 대로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아, 내가 봤을 때, 쟤한28된것 같아. 그럼 28인 거죠, 뭐. 제가 왜제 나이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제, 사실 제 나이가 지금 32인데, 30이 넘어가니까, 이게 나이라는 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32처럼 막 그렇게 막 얌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빠른 87이라서 민증 나이는 31인데, 예, 민증 나이는 31살인데, 친구들이 다 이제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다 이제 32이니까. 걔네한테 야야 하려면 또 이제 그냥 나 32야 이래야죠. 30대예요. 엄청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나이예요. 친구하면 안 돼요? 친구예요. 친구하자. 안녕 친구야. 자 보시면 이거 빠르게 훑고 가야겠다. 나 원래 오늘 방송 시간 엄청 남겠다. 나 어쩌지 이 생각했는데 뭐 남기는. 자 2017년도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시행 공고. 공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품 공정 개선은 연 4회를 하는데, 17년도에는 1월, 3월, 6월, 9월에 한대요. 자, 수출 성과 중심의, 뭐야 이거? 맞죠? 맞아. 수출 성과 중심의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보시면, 수출 실적과 수출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수출 의지 등 이런 정성 평가가 15점. 그리고 간접 수출 실적, 인정,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는 수출 계획을 평가하는데요. 이때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수출 실적 증명원으로 증빙되는 경우에는 부침에 참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싱글 아니에요. 저 유부예요, 유부. 유부예요. 자, 보시면 수출 지표 평점이 3점 이하일 경우에는 총평과 관계없이 그냥 탈락이에요. 보시면 뭐 우대 가점 확충해가지고 뭐 스마트 공장, 바우처, 여러 가지 이제 여성 기업 등등 다 있는데요. 우대 가점 되는 것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제품 공정 개선을 지원해서 시장 또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에요. 지원 규모는 총 28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제품 개선에는 148억 원, 공정 개선에는 139억 원이 총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뭐야, 이 분위기. 어머, 채팅방 신경 쓰지 않고 저제 방송할래요. 돈 벌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되게 좀 있어 보이게 방송해서 빨리빨리 돈 벌어야죠. 자, 지원 내용 보시면은 제품 개선과 공정 개선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사업은 제품 개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해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공정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 생산, 뭐 그런 것들을, 제품 생산이나 그런 것들을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시간이나 비용 절감, 그리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섹션을 나뉘는데, 보시면은 지원 금액 한도가 뭐 정부 출연금 뭐 총사업비 75%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많던데 쓸게 엄청 많던데 하셨는데, 그럼 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거 사실 쓸 때마다 쓸게 엄청 많던데 이러시는데, 이거 몇장 쓰는데 걸리는 시간 아무리 길게 걸려도 사실 하루면 다 써요. 길게 줘도. 근데 누가 나한테 내가 하루 동안 그거 작성해서 보내준다고 누가 나한테 최대 5천만 원까지 누가 그냥 지원해줘요? 이거 정권 바뀌면 사업 형태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들 다 지원 사업 공약 들고 나왔는데. 이건 이미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온 거는 바뀔 게 없죠.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내용이 바뀌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일단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바뀌진 않지 않아요? 아닌가? 왜 별풍당당님이 대답이 없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지원 조건은 개발 기간은 최대 9개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술료는 면제된대요.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요. 신청 자격은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공정 개선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공장 등록증 또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 기업. 예, 공정을 개선하려면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게 있어야죠. 네? BJ 해피님 매니저 닉네임이 BJ님이에요? 아, 닉네임에 나랑 똑같이 했다고?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다른 건 면접식 주는데 이건 짜네요. 짜다라. 짠가요? 5천만 원이 짠가요? 짤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공정을 개선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안 짠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욕심이 적은 건가요?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신청 시 구비 서류랑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업 신청 같은 경우에는 4차 중에 1회에 한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대요. 이건 탈락이나 후보가 됐어야 돼요. 아, 5억씩 주고 뭐 그런 거요? 그런 애들은 막 수출 막 엄청 잘될것 같고 그런 애들은 막 그런 사업에 도전하면 되죠.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IT팀이 막 진짜 너무 좋아. 이거 막전 세계적으로 막 대박날 것 같아. 그러면 뭐 그런 사업도 하도 되죠. 마차별에서 치킨집 차려도 5천만 원 지원 거고. 아니, 치킨 이미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하시려고요? 치킨 엄청 많은데 지금도. 아, 원래 내가 오늘 방송하려던 건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방송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어. 정말 속상해. 이거는 근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 과제는 5천만 원을 9개월로 지원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대면 평가 한 번으로 당락이 결정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들 막나 이거 방송 얘기하는데, 교촌 허니콤보 굿, 이러고 있어. 에이, 치킨. 에이, 망할 치킨. 치킨은 이길 수가 없지. 에이, 슬프다. 이 과제를 제가, 상가연합피님이 아까, 이거는 근데, 뭐,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너무 짜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서면평가랑, 서면평가랑 대면평가가 없어요, 얘는. 그냥 단한번 현장평가 실사로 현장 실사평가로 그냥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 빡세기보다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던져본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던져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전에 제가 수업 들을 때 협회장님이 해줬던 말인데 어차피 일단 뭐 그런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내돈 아니니까 내가 이거 될지 안 될지 따지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나랑 관련 있는 건다 넣어보자. 그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상가연합회님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신청 구비 서류 이렇게 다 정리해서 넣은 다음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원과제 선정 절차에 뭐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표에. 이렇게 해서 선정 통보가 되고 협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진도 점검이 되면 최종 평가에서 사후 관리.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을 받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 사업을 준다는 게 이게 훨씬 낫잖아요. 현장 실사로 잘 들어보세요. 저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한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한 번에 어차피 내가 받을 건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단 뭐, 공정 개선으로 했어. 그래서 내가 뭐, 그런, 뭐, 공정개선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생산 증명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 직접 생산 가능한 그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얘네가 내 사업장에 와서 보면 되니까 매를 안 맞을 순 없네. 먹튀 사례 좀 알려주세요. 먹튀하면 옛날에 그게 있었었는데 뭐 기술 개발 사업이었나 그때 그게 기술 개발 사업인가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방송 때 사례를 정리해서 갖고 올게요. 왜냐면은 저 이제 슬슬 방송 끝날 시간은 다 돼가고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수다 떠느라고 오늘 걸다 못했거든요. 후다닥하고 다음번 방송에 해드릴게요. 대신 다음 방송에도 와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BJAP와 함께하는 말캉한 정책자금이에요. 과일 품종 개선하려는 농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품종 개선. 제품 개선이잖아요. 이건 제품 개선이니까 되지 않을까요? 포장. 아, 나 자꾸 내 방송하겠다 그러는 그 질문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흔들리면서 자꾸 찾아보고 있어. 그렇게 품종을 개선해서 그 제품이 뭐더 맛있거나 5천만 원 받고 꿀꺽한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평가가 얼마나 타이트한지. 뭐지? 리처드님? 알고 보니까 우리 전문위 언님 아니야? 우리 전문위 언다님 중에서 나랑 동갑내기가 있었나? 자, 별풍당망님이 과일 품종 개선하려는 농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농업실용화재단에서 별도의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마지막 2주의 뉴스입니다. 자, 외로운 인간 달래주는 창업 아이템. 요새 이런 게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저도 시골에 내려와서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게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웃겨. 요새 1인 가구가 뭐예요? 아니, 이분들이 서로 그냥 따로 노실 수 있는 채팅방을 하나 파드려야 되나? 이래가지고 저 방송 끝나고 방 꺼도 돼요? 세분 수다 더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지금 시골 살고 있어요. 경기도 마석이라는 한적하고 집 앞에 개천 있는, 예,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자, 2주의 뉴스 제가 준비한 건요, 외로운 현대인들을 달래주는 이색적인 창업입니다. 현대인이 외롭다는 점을 착안한 창업 아이템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1인 가구를 겨냥한 산업을 넘어서 외로움 자체를 달래주는 산업이 뜨고 있다는 거죠. 예, 이를테면 같이 산책을 하거나 안아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또는 인형과 커피를 마시는 카페 같은데, 그리고 인형 전용 병원, 또는 반려동물과 함께 마시는 와인, 식사, 쇼핑 등을 함께 할수 있는 친구 대여 서비스 등 각양각색으로 흥미로운 아이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미 이거는 하고 있는데, 피플 워커라는 회사가 있대요.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LA 무명 배우 척 맥카시라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과 함께 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걷는 서비스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반응이 근데 너무 폭발적이어서 5명을 추가로 고용을 했고 서비스 지역을 LA 밖으로 넓혀서 이제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래요. 비용은 1마일에 1.6km에 7달러. 그 정도면 괜찮죠. 예. 안아주는 서비스 해피님은 안 하나요? 제가 해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돈 내고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제 2015년에 뉴욕에서 창업을 한 건데 이거는 커들리스트라는 회사래요. 여기가 안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리처드님이 좋아하는 안아주는 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커들러들은 신청자에게 보내서 이 커들러들을 신청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안아주면 해피할 수도 있어요. 보내서 안아주는데 품에 안겨서 잠을 잘 수도 있대요. 근데 커들러들은 성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따로 받는데요. 요건 비싸네요, 대신에. 비용은 1시간에 80달러. 8만 9만 8천 원 돈? 근데 이게 매주 200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참 재밌죠? 그리고 1시간에 30달러를 내면 식사나 쇼핑 등을 함께 할수 있는 친구 대여 서비스.
아니면 뭐 일본 같은 데는 인형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외로운 사람들을 겨냥한 1인 가구들이 원래 1인 가구들의 뭐 의식주 그 정도만 참았는데 그 정도만 이제 발달이 됐었는데 이제는 1인 가구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이제 두드리고 있는 거죠. 와, 어떻게 인내하지? 인내할 수 있죠. 왜요? 그래도 누가 안아주고 그런 거 좋아요. 뭐예요, 진짜. 별풍당당님.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애인대행 서비스 이런 거. 이거 근데 너무 그런 게 저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저렇게 체피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하다못해 제가 저 뉴스를 찾아놓고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친구 찾기 어플 같은 게 있는데, 뭐, 친구 만들기 어플이 있는데 해서 딱 들어가 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이건 웬걸? 막, 그런 거 있죠. 즉석 만남,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요? 안 되겠어. 내 방송 너무, 제 방송 너무, 점점 이제 수준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저도 수다를 좀 줄이고, 다른 분들처럼 딱 방송 딱그 틀만 잡아서 딱 얘기하고, 내할 얘기만 딱 하고 말아야겠어. 소통을 자꾸 하니까. 너무, 우리 방송은 너무, 너무 좀 그래.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좀 편하네? 아! 뭐예요, 진짜! 월요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뭐, 왜 이러세요? 갑자기. 장난 아니네, 진짜. 여러분, 뭐, 추천과 줄첫은 당연히 기본으로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추천과 줄첫은 저를 기쁘게 한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 그리고 코테라와 함께한 BJ 해피였고요. 예.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10시에 찾아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길 바래요. 잠시만요. 아니, 나 벌써 지금 제가 방송한 지 57분이 흘렀어요. 근데 수다 그만 떨고 이제 방송 볼라 그랬다고요? 진짜. 앞으로 그냥 고품격 수다방송이라고 바꿔야겠어요. 고품격 정책자금 수다방, 본격 수다방송. 좋아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 네. 추천 안한 사람, 나중에 화낼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어머, 이걸 이렇게 킬려던 게 아니었는데.